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레이라는 종목입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정상화가 일단 전망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본업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요 매출 국가가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금 현재 6월부터 중국 수출 물량이 정상화되었고, 이온 수요로 인해서 당초 그 포캐스트 받은 주문량보다 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주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가 뒤늦게 확산됨에 따라서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고, 빠르면은 3분기에 정상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그 신규 그 모멘텀인 투명 규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한국 및 일본의 자체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이게 빠르면은 연말이나 뭐 내년 초에 미국과 유럽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형 스트라우만 OD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시 시기가 당초에는 연말 정도였으나 지금 현재 딜레이가 돼서 미정인 상황이지만 빠르면은 올해 연말에 다시 런칭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임에 따라서 2분기까지는 그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3분기부터 본업의 정상화가 전망이 됩니다. 그 방호복, 그리고 동사의 그 신규 모멘텀인 방호복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방호복 사업부를 동사가 올해 4월에 신설을 하였고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등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월 10만 장 수준의 물량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지금 북미하고 유럽향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케파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만 장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수주가 가시화될 시에 충분히 물량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방호복이라는 아이템이 전략물자화로 지금 각 국가별로 재고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지속적인 그 방호복 수요는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 방호복 신규 매출로 인해서 본업의, 그러니까 EQ까지 부진한 그 본업의 실적 하락폭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추가적인 그 방호복 수주가 기대되는 만큼 그 방호복 물량 확대에 따른 실적 회복세는 가파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그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매출액 942억 원에 YOY 28.8% 성장, 영업이익 165억 원에 YOY 28.3%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분기까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 연간 실적 성장의 그 실적 성장 요인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치료 솔루션 판매 호조가 하반기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온 수요로 인해서 그 전년도 하반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방호복 지금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신규 매출로 인해서 올해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세는 가파르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 방호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동사가 일회성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방호복 사업부를 신설을 하였고, 이제 방호복 및 수술복 뭐 등 그 관련된 그 의류들을 지금 현재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고, 이에 따라서 이 방호복 쪽에서도 그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본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이제 투명 교정 장치가 본격적으로 좀 출시됨에 따라서 투명 교정 장치형 매출이 큰 폭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치아라는 그 제품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그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18배 수준입니다. 지금 동사가 작년에 상장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작년 거밖에 없는데, 작년에 동사가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약
10배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배 수준입니다. 근데 그 동사의 실적 성장세나 아니면은 신규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에서 현그 밸류에이션은 약간 좀 저렴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